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드디어 2회차입니다.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데,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눈쟁이님 오늘 미용실 갔다 오셨나봐요 하던데, 아닙니다.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거예요. 전체 화면을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리고 문신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뭐 팔토시를 낀 게 아니고 발로란트 조지고 왔기 때문에 팔토시를 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일주일에 2회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유튜브 영상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벌써 2회 차임.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요일 하루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요일은 방송 안 하고 좀 쉬고, 문제가 막 그렇게 막 쌓이진 않기 때문에. 또 만일에 컨텐츠에 좀 호응이 좋다, 그럼 이제 다른 날을 늘려보는 걸로. 아니면 그냥 컨텐츠 시간을 늘려도 되니까. 카페에 있는 글들부터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사타 하드디스크 연결되나요? 사스 규격이면은 사타에 아예 못 달 텐데요? 사스 사타는 뭔 소리야? 사스도 되고 사타도 되는 것 같은데? 사스가 이게 서버 쪽에 쓰는 규격이란 말이요? 아, 사타 모델이 있고 사스 모델이 있네. 모델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친구네요. 사타 모델로 크롬이 이상하게 렉이 걸려요. 유튜브 틀어놓고 배필만 켜놨는데 끊긴다. 사양 7800X3D 4070Ti. 성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글카 쪽 하드웨어 가속 쪽 문제지 않을까?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이 옵션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은 그냥 켜두는 게 맞는데,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생겨서 뭐 크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끄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보통 저거 문제고, 게임이랑 동시에 지금 켜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으로 켰을 때는 딱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디스코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음성 및 비디오에 하드웨어 가속, 여기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하드웨어 가속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가속 관련 옵션을 꺼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거꾸로 크롬이랑 디스코드 둘 다 하드웨어 끄는 옵션이 있습니다. 4060Ti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 가격 싸지면은 사면 되지. 뭐 3060Ti보다 성능이 구리다 보다 하는데, 사실상 가격 싸면은 가성비로 사는 거잖아요. 제품이 진짜 쓰레기라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 가격 대비 성능이 문제인 거니까 가격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안 그래? 56만원 정도네요. 50 중반에서 60. 3060Ti는 45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지 않나? 갤럭시북 프로 360 2.4. 에?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화면이 깜빡이는데요? 아닌데? 연결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켜기만 하면? 에? 아, 오,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셨는지가 제일 중요할 듯한데, 그랬었으면 AS를 받으시는 게 맞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생긴 겁니다. 일단 24GHz 대역이랑 하드웨어 간의 충돌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나 소프트웨어 문제일지도 있으니 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유료라도 한번 가봐야. 진짜 특이한 문제네요. 3060Ti 3D 마크 점수 질문. 이런 건 좀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면 나오잖아. 모니터 고장. 정보가 너무 적어. 질문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첫 사용인지, 쓰다가 그랬는지, 해당 제품 말고 원인이 될 만한 부품, 이게 1에 2일 경우 교체를 해서 생기는 건지. 뭐 이거는 근데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그 질문할 때 기본이거든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지금 샀는지, 아니면 쓰다가 그런 건지, 아니면 컴퓨터는 원래 쓰던 건데 모니터를 새로 샀는데 이런 건지, 아니면 둘 다 쓰던 건지. 정보가 아예 없잖아. 이런 거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메타퀘스트 2 사는 거 오버하냐고요? 아니 뭐 돈 있으면 사는 거지. 게임하다가 CPU 온도가 110도까지 나오고 블루스크린이 된다. 9700. 쿨러 뒤진 거 아닐까? 이미 답변이 있네요. 아, 이 답변 맞네. 크롬의 유튜브 재생 시 오디오 렌더기 오류입니다. 문구 출력되는 이유가 뭘까요? 파이어민? 파이어민이라는 프로그램이 뭐임? 메모리 최적화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저 써야 되는 캐시들을 계속 청소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 프로그램 지워보시는 게 제일 빠를 듯? 이거 뭐 알고 계시는데 안 하는 거잖아. 생각해보니 파이어민 설치 이후에 저런 현상이 생겼음. 일단은 지워보시면 되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
방송실에서 방송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라이젠 1세대 1600에 16기가 정도. 한번 껐다가 켜게 되면 무한 부팅이 걸리게 됩니다. 꺼놓지 않고 계속 켜놓고 있는데 너무 오래 쓴 게 문제지 않을까요? 라이젠 1세대면 파워 부족이면 기존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을, 최근에 문제가 생긴 거면 노후화 문제 or 소프트웨어 충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포맷 해보고 메인보드 쪽을 교체. 노후화는 대부분 메인보드에서 오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 흐릿한 문제? 1이 서브 모니터, 2가 메인 모니터. 모니터가 다르네? 깨져 보인다고? 아, 이게 지금 주 모니터라는 거죠? 아, 이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모니터 문제인데 뭐 스크린샷을 찍을 순 없을 테니까 이렇게 봐서는 어떤 식으로 깨지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서. 왜냐면 여기서도 충분히 깨져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클리어한 느낌이긴 한데 사실 어떤 느낌으로 깨지는지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정보가 너무 없다. 방송 장비 쪽 보자. 4세대, 3세대 단자 연결에 사용도 했던 것 같은데 1. 상관없습니다. 2. 레이턴시? GC573이 나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운드 관련. 아, 야, 2컴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간단하게 답변해줘볼까요? 2컴 세팅은 배선에 관한 이해가 명확해야 돼서 송출컴, 게임컴 있고 게임컴에 USB 마이크를 연결. 옵티컬 아웃이 아니고 옵티컬 인이라고? 5인패 아웃에? 에? 뭐지? 이어폰이 사블에 연결을 왜 하신 거지? 지금 나 지금 배선도가 이해 안 가는데 이 5인패 뭐야? ID14NK2네? 아니 뭐야 이거? 옵티컬이 아니잖아. 아, 이거가 옵티컬이라서 옵티컬로 적으신 거구나. 이게 사블에 옵티컬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라인 옵티컬 인을 둘 다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아, 뭔 소린가 싶었네. 일단은 배선이 잘못됐어요. 아, 아주 명확하네요. 필요 없는 걸 지워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이 배선 필요 없고요. 잡았다. 이거 필요 없고요. 일단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5인팩 ID14MK2고 사블이면은 마이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갖다 버려도 돼요. 그리고 옵티컬 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라인 인입니다. 스테레오 변화. 케이블 잘 꽂았어요. 그럼 반대편에는 옵티컬을 꽂읍시다. 요거는 이제 옵티컬 아웃에서 여기 옵티컬 인으로 가는 사블에 동봉된 옵티컬 케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써서 그냥 여기 두 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를 오케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ID14MK2가 4급 이어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보스 이어폰 같았거든요. 이거 보니까 4급에서 3급으로 변환시켜주는 젠더나 3급 연장 3.5mm 케이블을 쓰셔야 제대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개꿀팁 그냥 다 알려줘버리고 세팅하기 정말 어려우시다면 눈쟁 세팅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크롬 유튜브 영상이 끊겼다고 올린 사람입니다. 어? 하드웨어 가속을 꺼보니 영상 끊기는 건 사라졌다고요? 오, 소리 끊기는 건 그대로라고? 뭐가 이렇게? 근데 100p를 켜두면 괜찮고 알비온 온라인이나 게임에서 맵을 축소시키면 발생하는 정도로 줄었다고? 근데 영상은 괜찮네? 사운드 쪽 이슈가 생기는 거면은 디스코드 설정에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라는 옵션, 이걸 레거시로 바꿔보시면 되지 않을까? 존나 웃겨. 45%에서 멈춤. 지었다 깔면 해결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99%에서 멈춤. 재부팅하고 하면 될 텐데 저런 거. 컴퓨터에 맞는 해결책은 일단 기본 재부팅입니다. 재부팅도 안 해보고 문의를 한다? 저는 양심이 뒤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전산병으로 일할 때 항상 하던 게 있었어요.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뭐가 갑자기 안 된대. 일단 기본적으로 시키는 거. 첫 번째, 재부팅. 잘 되다가 안 된다? 재부팅 해보면 됨. 이게 뭔 소리야? CPU는 오빠가 써서 없고 그거 빼고 풀박스. 근데 왜 20만원임? 왜 CPU 있는 가격이랑 동일하게 팜? 뭐? 동숙님 방송 모니터링 해야 됨. 눈쟁 세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질문이 더 없는 걸 봐서는 내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양이 너무 적다. 나중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제가 자주 할 건데, 아니면 자주 안 할 거예요. 아니 공짜로 눈쟁이가 문제 그거 해준다잖아. 아, 공짜는 아니긴 함. 돈 내. 초기 오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봐드리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갔다 와서 방송 모니터링 해야 돼.